봤다며.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짓을 봤더니 같은 위치에서. 근데 내용은 좀 다르지. 나는 애기가 먼저 가고 있었고 엄마를 들어준 거고 애 찾으러 간다는 엄마를. 애를 봤었고 먼저. 내 친구는,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는 이 꼬마를 본 거야. 엄마는? 엄마 약사로 간다고. 그 빌 맞고 있었고 나는 이 엄마가 애 찾으러 간다고 빌 맞고 있었고. 그러니까 둘 다 그 같은 위치에서 본 귀신이야. 깜짝 놀라지고 있잖아. 그럼 그 귀신 거기 계속 출몰 한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. 귀신 그 칠포 그 월포 넘어가는 그 살림 뒤로 쭉 바닥에 넘어가는 길에 이렇게 원폭한 데 있거든? 이렇게 슈퍼 있어. 우린 여기서 차 먼저 애 가는 거 먼저 보고 음료 사가지고 이 아줌마를 여기 태웠어. 근데 얘가 얘기하는 것도 얘는 이제 정확히 얘기를 뭐 지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칠포 그 월포 넘어가는 얘도 딱 그 얘기를 하고 그 꼬마 아니 똑같이 얘기를 하고 비오는 날 그 얘기 딱 하니까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있잖아. 그럼 거기서 그 귀신들을 본 사람들이 꽤 많겠네. 그러니까 난 나만 본 줄 알고 나는 얘가 혹시 내 얘기를 내가 포항했을 때 애들한테 얘기한 거 흘러들었는 줄 알고 갑자기 그게 아니라니까? 내용이 다른 거더라니까. 네? 응. 그러면은 지도에서 찾을 수 있겠어? 못 찾지. 그러면은 탐험을 내가 경기력과 그때 포항 와가지고 가자. 나 그때 있잖아 귀신이랑 얘기하면 죽는다고 눈 마주치고 근데 나 그 뒤에 태웠는데 나 그때 코요테 앨범 사가지고 있잖아 차에서 아무 이거 듣지도 않고 난 그 가사집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. 근데 여자분 탔는데 되게 싸늘한 느낌. 근데 이제 경진이 오빠는 계속 백미러 보면서 백미러 보였어 근데 보면서 얘기를 계속 한 거야. 어디 갔냐고 자기 아들이 끌려갔는데 애가 어떻게 갔냐면 신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누가 끌려가듯이 막 총총총총 이러고 갔거든. 그럼 쟤 왜 저래 하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 이제 그 애를 찾으러 딱 얘기 듣다 보니까 어? 아까 그애 여기 있었네. 자기도 여기 내릴 거라고 저 위에서 내려주면 된다고. 근데 그 아줌마가 계속 우는데 그 아줌마도 신발을 이렇게 들고 뒤에 쫙 맞아가지고 우는데 내려주자마자 거기 완전 방지 하나도 안 보여. 난 내려주면 완전 오싹하다는 게 진짜 귀신 같다. 딱 진짜 있잖아. 정말 그 얘기도 한마디 하고 딱 봤는데 아줌마 없어. 그리고 놀래가지고 오빠 내려서 땅 떨어지야. 꼬마도 거기서 없어졌어.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시트에 물이 젖어 있었어? 그런 거는 뭐 생각도 못했고 그냥 무서워서 일단 은차 달리고 그냥 냅다 달렸다. 아, 진짜? 진짜 그쪽에 귀신 거기서 죽었나 보다. 애 찾다가 엄마도 같이 죽었는가 보다. 그럴 수도 있지. 애도 하여튼 약사로 간다고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기다리는 거 걔는 태웠다 했고 비 오는 날 나는 끌려가는 거 태웠고 그래도 난 그 귀신인 거 같아. 딱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. 다른 사람들도 봤다는 얘기는 그치? 똑사 똑사